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간도 마감하고 한 달도 마감하고 분기도 마감하고 반년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년 동안 힘차게 2019년 달려온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죠. 우후! 야, 수고했다. 우후! 자,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자, 이선 주식 방송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잘 없죠. 자, 해외 시장 뭐 그만입니다. 자,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G20이 오늘 이제 개최하죠. 모든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내일 미국과 중국 수반들이 만나는 내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존스 0.04% 하락, 나스닥은 0.73% 상승, 반도체 지수 1.47% 상승. 제가 그만 했다는 것은 유럽이 하락을 좀 했었거든요. 독일은 0.21% 상승. 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조금 조정받은 상황이고, 자, 여러가지 엇갈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홍콩에서는 거의 합의 돼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담당자는 그건 아니다, 여전히 합의되지 않으면 관세 때린다 그러면서 장이 조금 출렁출렁 했고요. 자, 어저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방북 제안한 것도 우리나라다 라는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관계, 그 다음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힘써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표했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여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 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그리고 30일 날은, 그러니까 29일 내일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날 30일 날 방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한미의 담당자들, 한반도 문제 담당자들 수석이 회동한다. 이도훈 그리고 스티븐 비건입니까? 서울에서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 전언되고 있고요. 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제가 오늘 오후에 비중을 줄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강하게 오른 것을 그냥 너무 순진하게 믿기는 좀 싫거든요. 무슨 말이냐, 윈도우 드레싱, 특히 연기금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 운용사들 실적, 반기 실적 넣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들 실적 좋게 만들지 않을까, 그게 윈도우 드레싱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돼요. 왜냐하면 오늘 넘기고 내일 만약에 미국 중국 괜찮은 소식이 너무 다행인데, 만약에 또 이상한 소식 넣고 그와 맞물려서 윈도우 드레싱 물량으로 들어왔던 기관 외국인 물량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물량 쏟아진다면 또 후폭풍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후장까지는 조금 고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님 반갑습니다. 세로님이군요. 진짜로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강하게 상승했고요. 조정 그냥 그만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진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60일 지지하는 우상향 그대로 지속. 반도체 지수는 박스권, 단기 박스권 이런 거 돌파하는 조짐.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추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60일권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내일 이제 관건이겠죠. 내일 무슨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래버리면 손잡고 뭐 악수하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중국도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한테 요구하지 마라.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상당 부분을 중국이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양보했는데, 파토가 나게 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법으로 만들어라 그랬답니다, 미국이. 그죠? 너가 만약에 이거 어기면 조치를 하겠다, 법으로 만들어라 하니까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파토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화웨이 제재 정도 풀고, 적당히 좀 봉합하는 정도로 수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완전 타결을 힘들어 보인다는 게 대부분의 시장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악화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적절하게 그냥 퓨전 내지는 적당한 수준의 빅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몰딜까지는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4% 하락. 자, 기관 외국인. 외국인이 292계약 선물 매수했고요. 옵션은 왔다리 갔다리. 별로, 큰 등락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 선물 0.18, 19% 상승 출발. 나스닥 선물 0.03% 상승 출발. 나스닥은 어저께 좀더 올랐으니까, 그죠? 현재 상황 나쁘지 않다. 자, 크루드오일 전일 닥터K 방송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도움 될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포인트를 보여드리는데 실전에 되게 도움 되는데요. 9승 무패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못 믿을 수 있으니까 매매했던 날짜 기록되어 있는 HTS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8,000원인가 차이 납니다. 어디서 차이 나는지 찾기 싫어서 안 찾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일 바이오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한 요동을 쳤는데, 닥터K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라 했는데 그죠? 그냥 박살났어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짚기 전에 뉴스 조금 더 브리핑 하자면요. 오신 분들은 인사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야만 닥터께 힘이 나요. 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적극적인 추주권 행사 등을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100곳이 넘어서고 있고, 추후 30곳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뭐 S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들 요구하는 거 있죠. 배당 노려라. 잘못된 대표이사가 뒷공무니로 빼돌리는 돈 이런 거 똑바로 주주한테 환원하지 않냐? 왜 배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사 결정 내지는 회사의 이제 배당 확대라든지 심지어는 자회사 매각 이런 것도 요구하거든요. 한 표로 그냥 해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주권 재고를 위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또 우는 소리 하는데요. 똑바로 하면 뭐 잘못될 거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외에서 지분 5% 정도만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해외 펀드들 무리한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의 2년 반 정도 이제 도입한 지 2년 반이 됐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SM 같은 것도 주가가 팍팍 올라가고 그러는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서 이제 대표이사나 창업자가 혼자서 옹냐옹냐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님 반갑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는 지금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2125 여기를 돌파 어떻게 했습니다. 자, 여기 강한 저항하던 것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아직도 완벽하진 않아요. 60일, 120일, 240일까지 위에 이제 계속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항권을 뚫으려면 딴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G20 그거 말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국한돼서 신경 쓸 거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동반되면서 위로 강하게 매수세, 동반 매수세 들어오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혼자 들어온 건 잘, 여기를 강하게 뚫기 힘듭니다. 그죠? 자, 코스닥은 연일 매도세 나오고 있지.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외국인이 자꾸 던지고 있어. 뭐 던진다? 5G, 뭐 휴대폰,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등등 테마성에 코스닥 상승 폭 높은 것들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누가 다 받아준다? 그죠? 개인이 다 받아줘요. 이러면 갈 수가 없어요.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마음 아픈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바이오 짝사랑하지 말라고 닥터K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이오 좋으니까 하라고 하던가요? 아니야. 바이오 진짜 좋은 거 별로 안 보이니까 바이오 진짜 접근할 거 별로 없다. 얘기했다. 들었다. 추석 체크하기 1번 눌러 예야. 코스닥 안 좋으니까 조심이라고 노래 불렀는데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지현님도 반갑습니다. 지현님이 아마 부산 사시는 분이라 했죠. 그거 맞으면 대박. 머리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한 5, 6개월 전에 잠깐 몇번 들어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맞추면 진짜 머리 좋은 건데. 맞으면 맞다.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영철님 반가 반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이오 시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뭐 한두 개가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조선주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뭐? 조선주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간줄 아시죠? 현대중공업 이런 거 그죠? 시간 없으니까 월봉으로 볼게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이 갔어 옛날에. 이러한 영광을 자꾸 생각하고 조선주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그죠? 자꾸 조선주를 옛날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영광을 누렸거든요. 이런 영광을 몇배 갔습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그죠? 4만원에서 50만원 갔으니까. 그죠? 엄청 갔지 않습니까? 10배 이상. 그죠? 이런 게 눈에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데 지금 완전 꺾였지 않습니까? 경쟁 강화. 그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죠? 치고 오니까. 그런데 자꾸 조선주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다고요. 뭐가 남아있다? 이런 예전에 영화론 이런 예전에 이런 게 자꾸 머리에 남아있다고요. 뭐가? 바이오가 이게 자꾸 머리에 남아있다니까요. 끝내주게 간거 이거.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죠? 영원한 건 없어요. 그죠? 영원한 건 없다니까요. 기대감 때문에 2017년도에 바이오주들 뭐 이것뿐입니까? 신라젠 이런 것도 올라간 거 보십시오. 끝내주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토해냈습니다. 다 토해냈고 바이오 옥석 가린다면서 그죠? HLB 한번 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거?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아프겠지만 바이오에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짝사랑 버리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닥터K는 바이오를 웬만하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뭐, 승분 하나 어쩌고저쩌고. 그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임상 통과 못할 것 같다니까,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리스크가 커요. 셀트리온도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죠? 빠집니다. 20만 4천, 잘 지켜내야 되는데 추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던지라고 어저께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지노선 21선 20만 원 여기 깨고 내려가면 참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해서 좋았는데 여기 못 지켜내고 빠지면 반등 나도 다시 밀리면 밑으로 하락 추세 완전 전환이거든요. 환수님 들어오셨네. 아시겠죠? 20만 원 깨지는데 버티면 안 돼요.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줄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줄여야 됩니다. 줄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모든 분에게 동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셀트리온에 너무 목매달 필요 없어요. 주식 2000개 가까운 종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삼성전자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못합니까? 주식이? 그죠? LG전자는 하면 안 돼요? 요새 자동차 잘 나간다는데 현대차는 사면 안 됩니까? 한 분한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신 여러분들한테 다 공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셀트리온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다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회사 아니에요? 이거 하나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티 생겨도 상관없어요. 안티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위하는지 안 위하는지만 여러분들이 가슴 열고 느껴보시면 돼요. 그죠? 다른 종목도 주식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빠지는데 여러분들 화도 꾸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바이오가 좋으면 이거 하지 말라면 잘못됐죠. 그나마 셀트리온 좀 나아요. 휴젤하고 그나마 낫다는 건 괜찮잖아요. 이뭐 박살났습니까? 좀 빠지긴 빠졌는데 이세개 괜찮다 했어요. 나머지 빠지는 거안 보십시오. 이 뭡니까? HLB 이거 또 하한가입니까? 와, 참. 바이오 거의 끝장났어요. 제 의견을 참고로 하십시오. 장미님, 반갑네요. 주원님도 반갑고요. 주식은 많다. 셀트리온만 주식 아니다.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내용 참고하는 분 계실 테니까 포트폴리오 종목들 체크할게요. 전일도 방송했거든요. 리바이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LG전자가 위로 20일을 좀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무너지니까 이렇게 반등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도 약간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뚜껑 열어봐야 될것 같고요. IT 전기전자가 돌아서고 있는 입장이니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전일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별로 우려 안 하겠다 말씀드리고, 대우조선해양 뭐 양호합니다.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죠. 어저께 사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에 사 그랬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뚫고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SDI. 와, 우리 팀K 인원이 그냥 여기서 딱 샀어. 팔아라 소리 1도 안 했습니다. Very good. 자, 경롱이 가야 돼요. 그죠? 경롱이 살 만한 자리고 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끝내주게 여기서 싹딱 그랬습니다. 쫙 올라갑니다. 닥터케이는 이러한 모양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산증인이 있네. 영출님이 보셨잖아. 그죠? 어저께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요 까꿀로 된 상황을 딱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막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딱 타이밍 너무 사 그럽니다. 경롱이 남북관계라기보다 북한 관련해서 조금 호재 나오면 이거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모양이 최고 괜찮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필요, 그죠? 가게 돼 있습니다. 인탑스, 다른 코스닥 종목 다 던졌는데 이거 안 던져요. 그죠? 여기 딱 지지권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적당하게 처리하면 되고, 기아차 이거 일단 추가 매수했는데 오늘 조금 약세 출발 예상되네요. KMW 위에서 잘 던졌고, 파워로직스 잘 던져놨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셀트리온 보합 출발. 자, 인탑스 보합 출발. 기아차 좀 빠지네. 약간 밀릴 거 예상은 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우상향 완전 틀어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요. LG전자 약보합 별 문제 없고,
그다음에 SDI 고점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 대우조선 그냥 올라가려고 있고 경롱 약간 마이너스 일단 지켜봅니다. 별로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그거 꼽혀 하시고요.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아유. 일단, 상승 출발은 양대 시장 다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일단 들어오네요. 일단 양호. 시작하자마자 한 287억 정도 들어옵니다. 일단 양호. 이 기조 계속 이어나가면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계속 이어나가면 좋아요. 자기들도 윈도 드레싱 하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걔들은 뭐 어디 연봉 협상할 때 실적 뭐 필요 없습니까? 그죠? 걔들도 필요하거든요. 반년 동안 장사인 거. 그죠? 오늘 하루에 초쳐가지고 뭐 박살 낼 일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윈도 드레싱 웬만하면 박살 안 냅니다. 웬만하면 박살 안 낸다고요. 진짜 악재 없으면. 와, KMW 진짜 강해. 와, 5G 그죠? HLB 한가네요. 와. 자, 다행히 셀트리온 반등세 나옵니다. 일단 양호. 자, 셀트리온 보고 계신 분들 많죠? 일단 양호입니다. 여기 깨면 안 돼. 더 이상 위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등은 강하게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반등 구간은 맞긴 맞아요.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안 깨지고 반등 얼마나 강하게 넣은지 여부 체크하시고 지금 외국계 매수세 좀 잡혔네. 일단 양호.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본 사람입니다. 제가 망해본 적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한 10억 깨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10억. 집에서 쫓겨나고, 그죠? 고시원 생활하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피눈물 흘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동병상련 되는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주식은 한 주도 없거든요. 왜? 제 리딩의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야간에 선물 옵션, 선물로 그냥 제가 합니다만 제가 주식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해서 주식 시장 빠지든 말든 상관없다 생각해 본적 1도 없습니다. 물론 뭐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애환을 불면의 밤을 지새는 걸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어떻습니까? 올라가네요. 야, 포트폴리오 거의 다 빨개. 양호! 또 날리면 좀 그렇다. 빠르게, 외국인 수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LG전자 이게 뛰어오르면 별 문제 없어요. 외국계 약간 들어오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외국계 약간 들어오고 있고, 양호한 흐름이고, 이거 띄우고 올라가면 35,000 간다, 아이! 퍼펙트!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 번에 안 끝내. SDI 홀딩. 별로 던질 거 없을 것 같아, 오늘도. 현재까지는. 경롱,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죠? 올라가면 돼요. 2만 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일단. 이거 잘하면 대박나. 앞에 20% 올라간 거거든요. 자, 여기서 2만 원만 가도 지금 2,300원 아닙니까? 2,300원이면 지금 십몇 프로입니까? 어쨌든, 그죠? 15%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어쨌든, 가자 이거예요. 인탑스 올라갑니다. 퍼펙트. 기아는 쌍끌이 들어왔고, 어저께. 오늘도 약간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뭐, 별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밀려도 다시 사놓을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물타기 아닙니다. 우상향 각도 좋고, 한 30도 정도의 각도로, 각도 매우 양호하고, 여기 눌려주면 살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 외국계 오늘도 들어옵니다. 브랜드 평판 1, 2, 3, 1일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받았다. 자동차 괜찮아요. 별 문제 없네요. 외국인 365억 들어오고 있고요. 양호입니다. 포트 홀딩.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회비 50만원인데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깝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심하게 한 말씀 드려볼까요? 아,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돼.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면 좀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반드시 누군가의 모든 분야에는 수많은 경험을 먼저 해본 제가 또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년 차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양한 경험과 이론과 실전이 겸비되어 있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방송 실시간으로 다 올려놨으니까요. 검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Pick me, pick me, pick me up. I wanna pick me up. Yeah. 아이고.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찡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한 시간에 130만 원씩 벌고 하는데 118만 원입니까? 시급이 118만 원이에요. 야간에 매매하면 한 시간만 딱 하면 됩니다. 한 시간만.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번 달도 950 정도 벌었어요. 구승무패. 그냥 쉬엄쉬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정도 하면서. 한 시간 정도 하면서.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엄청난 고통을 맛봤습니다. 그냥 쉽게 된거 없어요. 엄청난 피눈물 흘렸습니다. 아까 얼마 이러는지 이야기했죠. 자, 환율 양호. 그냥 그대로입니다. 환율. 자, 어저께 베이시스가 확대된 걸 봤거든요. 지금도 0.88인데 베이시스가 뭔가 하면 선물 지수 빼기 코스피 200 지수를 베이시스라 그러거든요. 플러스인 상황은 콘탱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백워데이션이라 그러는데 콘탱고 유지되면서 비교적 크게 유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된 거 봤거든요.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호. 그러나 코스닥은 유입되고 있지 않네요.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 또 쳐져요. 그러나 지수가 왜곡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다? 눈치챘겠지만 뭐다? 바이오 쪽으로 핵폭탄 맞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나머지 종목은 그만그만한 것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도 야 HLB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이틀 만에 60% 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차. 며칠 전만 해도 9만 원낸 겁니다. 8, 9만 원. 근데 3만 원 해요. 3만 원. 야, 1억 가지고 있었으면 6천만 날라간 겁니다.
하락 추세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죠? 와, 끔찍합니다. 이틀만 60% 빠졌어. 1억 꼽아놨으면 6천만 날라갔다니까. 와, 끔찍해. 진짜. 와, 말이 안 나와. 그와 여파를 같이 신라젠, 헬릭 스미스 이런 거 추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접근하지 마라 그랬어요. ABL 바이오 완전 박살나고 있어요. 위에서 하지 마십시오. 바이오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별로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컨트롤 하시고, 바이오 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제 전망을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옛날에 맨날 했거든요.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준 탁트케의 책임진다. 그 폴더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이야기 한번 쭉 한번 돌려보십시오. 틀렸는지. 팔아라 안 빠졌고, 사라 하면 올라갔습니다. 그거 딱 지켜보십시오. 한번. 야, 코스닥 낙폭 커요. 마이너스 0.44입니다. 그러나, 핸드폰 쪽으로는 뭐 그만그만해요. 아직까지는. 5G 핸드폰은 그나마 양호해요. 그냥 바이오하고 남북 경협이 조금 시원찮아요. 남북 경협 시원찮은데 경롱은, 아직까지 좀 삐릭삐릭하고 있는데 일단 버팁니다. 이거는 던질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바이오가 조금은 셀트리온 삼행지는 진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나마 셀트리온 삼행지가 낫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별로예요. 만약에 하려면 셀트리온 해야 돼요. 휴젤하고 둘 중에 하나. 휴젤은 불었습니다. 닥터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저께 그랬습니다. 방송에. 휴젤은 살 수도 있다. 어저께 야간 방송에 들었다. 7번 눌러 예야. 휴젤은 살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오늘. 미리 이야기해요, 미리. 왜? 포인트가 딱 나오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살 수도 있다 그럽니다. 살 수도 있다. 올라가네, 오늘. 야, 수소차가 강세, 수소차가. 수소차 좀 아까워요. 유니크를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어저께 야간 방송을 안 들으셨나 보네. 휴젤은 살 수도 있다 말했어요. 여기 딱 지지권 아닙니까? 틀렸어요? 평소 이야기한 거 틀렸습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 근데 뭐좀 지지부진하다 그랬는데 세개딱 괜찮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하고 대번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뭔가. 추세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이게 가장 좋아요. 휴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그죠? 이렇게 세 개만 괜찮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박살 납니까? 박살 안 나요. 삼성 SDI 이거 뭐 던질 소리 안 합니다. 이거 미쳐가지고 위로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홀딩입니다. 경남도 홀딩할랍니다. 그죠? 이건 승부 걸었어요. 답스 뭐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나 60일 지지권이기 때문에 반등만 나오면 별 문제 없고요. 왜 외국계 소폭이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대본에 플러스 전환 대본에 전환 참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경농이 참 지저분하네. 알고는 있는데 남북 경협이 오늘 조금 시원찮아요. 세타가
자, 좀 지켜봅니다. 전자 갑자기 올라갑니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거 맞아떨어지면 제가 거품만 문다 했는데 딴게 아니라 어저께 다른 IT 전기전자 강하게 갔고 LG전자가 좀 주춤주춤했어요. 그럼 오늘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한다 그랬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LG전자 좀더 가면 돼요.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코스닥 기관 그 뭡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우, 크게 말아 올립니다. 양호 일단. 자, 기관도 같이 동참 좀 해주면 좋은데, 그죠? 외국인 형들이 사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선물로는 트루마가 났어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 160억. 그다음 코스피도 160억. 갑자기 매수세 들어오면서 확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양호. 해외 선물. 미국 다우 선물. 아까보다 상승폭 확대, 다우존스 0.02726% 상승, 나스닥은 조금 주춤 0.13% 상승, no problem. 환율 양호. 야,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데, 아.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니까 10시까지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담벼락 마주하고 있다고요?
갔다 온다고. 그러면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거 핸드폰, 플라스틱 케이스, 그리고 가전제품 케이스 만드는데 괜찮다 그러거든요. 중간 배당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도 꼭대기에서 안 사요. 그죠? 여기 샀다가 3% 먹다가 그냥 깨져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다시 복수전 들어간 겁니다. 올라가면 적어도 18,000 정도는 갈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 죽지 않게 수하고 대번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고 기아차 이거 막 걱정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자동차가 강세 업종이거든요. 인선 ENT 날라가네 갑자기. 샀단 말이에요. 우리 팀K 인원들은 다 보고 있어. 그죠? 그러나 오늘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21 돌파하면 9,000원까지는 갈수 있네. 자, 포트폴리오 양호. 셀트리온도 양호. 일단 양호. 엘지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거 20일만 뚫으면 돼요. 올라갑니다. 대우조선해양 양호. 이거 뭐 거의 이평선 인접한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위로 쏘면 올라갑니다. SDI 홀딩 경농 진짜 좀 등락이 있는데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16,200원. 그러니까 양호. 그냥 들어갑니다. 대본 반등 나옵니다. 흔들어 제끼거든요. 그죠? 못 견디고 다 틀리고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인탑스. 추가 상승하면 양호. 강하게 들어 올려라. 핸드폰 부품. 양호 비교적. 5G 양호. 아마 그런 뉴스들 들었습니다. 자, 적어도 오늘까지 정도는 강하게 끌어당긴 5G and 휴대폰 부품 관련 오늘까지 정도는 패대기 치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왜? 실컷 끌어당겨놓고 오늘 뭐 초칠 일 있습니까? 왜? 윈도 드레싱 그죠? 다 양호입니다. 자, 전일 강하게 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SDI 삼성전기는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LG전자 오늘 좀 가자. 그에 비하면 자동차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고 조선주 약간 딴건 주춤한데 대우조선해양은 빨간불, 접근했던 삼성중공업하고는 빨간불 추세가 좋거든요. 그게 두 개가 가장 좋은 건 대우조선해양이 모양이 가장 괜찮아요. 나머지 다 그만. 바이오주는 HLB가 한깔 두들 맞고 있는데 비해서 셀트리온 삼행제 휴젤 그리고 괜찮게 본다는 유한양행은 빨간불 들어오고 있다. 재빠르게 그래도 진정하려는 모습. 와,
하한가에 570만 주 쌓여 있습니다. 전일 얼마나 왔지? 전일에 두 배의 물량을 팔겠다고 지금 내놨습니다. 하한가 뚫고 하한가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뭐 좋다고 하한가에서 사겠습니까? 올라간다고요? 뭐 때문에? 물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봐야 되는데 임상 안 되겠다고 스스로 대표이사가 이야기해 버리는데 그게 뭐 진짜 큰 악재 아닙니까? 몇 천억을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임상 진행 과정에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면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만 약세고 HLB 생명과학 마찬가지고 한가 직전이고 나머지 비교적 빨간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약간 왜곡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0.03인데 사실은 저기 플러스 한 0.20, 0.30 정도 되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가 두드려 맞은 애들 빼고 나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야기한다? 이거. 여기 보면 시총 상위 코스닥에 여기하고 여기 빼고는 다 빨개요. 그러니까 왜곡돼 있다고요. 지수가 평균치 까먹고 있다고 저 한가 두드려 맞은 시총 상위 애들이.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뭐 강보합 정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나쁘진 않다. 그렇다고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권역도 수소차 권역이 되게 강하고 나머지는 뭐 그만 현재 골고루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강세. 남북 경협은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쪽으로 빨간불 슬슬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돌아서자, 강하게. 경로는 좀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자, 눈치 보기, 장세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고, 다행인 것은 외국인 매수 폭 계속 늘어갑니다. 코스피 627억 매수, 코스닥 233억 매수, HLB 생명과학도 결국 한가 돌입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매지어는 3%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경롱이, 아, 여기 안 무너지고 위로 좀 강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소설 한번 써볼게요.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지금 유료 채팅방에서 여기 있는 거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운 게 유니크가 진짜 아깝거든요. 여기를 살려고 되게 떨먹떨먹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20몇 프로 올라갔거든요. 눌림목을 좀 적당히 줬는데, 전일 물론 가다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17%막 갔었잖아, 그죠? 가다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여기 안에 있는 거 관심만 가져보십시오. 제가 5,600 종목 돌려보면서 괜찮아 보인다는 거, 우량한 종목입니다. 우량한 종목 잡추 말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문자가 와서,
무료 추천주 받아보겠냐 해서 제가 받아보겠다고 보냈더니 맨날 날라오거든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몇 프로 먹었다고 맨날 자랑한다고 저한테 문자 오는데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아침에 이렇게 회의 들어갔다가 오면 그냥 박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먹었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먹었다고 할수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좀 가야죠, 안정적으로. 그죠? 회의하고 왔는데 박살나 있으면 그게 뭐가 먹은 겁니까? 근데 자기들 먹었대. 지원차 먹냐? LG전자 일단 현재는 양호하고요. 와, 참. 잠깐만요. 유니클로 어저께 넣었대. 와, 종가에 넣었다. 대단하시오. 와, 종가에 넣어서 5%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리님, 8,600원 깨지면 던지세요.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여기, 요, 눌려주죠. 다시 사놓으세요. 그럼 그렇게. 아시겠죠? 와우, 대박. 야,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참, 아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내참 미치겠어. LG전자 여기서 또 사놓으버립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돌아서네. 이거 뭐할 만하네요. 샀다 그럽니다, 바로. 야, 플러스 아닙니까? 여기니까. 여기 올라갔으니까. 복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쭉 들고, 플러스 날 때까지 무작정 들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끊을 때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잖아, 지금. 올라가잖아, 산 거. 그죠? 두개산거 올라가요. 와, 대박. 이건 왜 사놓대? 잠깐 봅시다, 유니크. 대박 올라갔고, 뭐, 지지권은 무너지지 않았다? 와, 참. 이건 조금 무모하기도 무모한데, 야, 참. 왜? 윗골이 이래 달면 안 좋은 거거든, 사실은. 그죠? 단타 연습.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보세요. 이렇게. 중요 맥점이 이렇다 딱 생각하고 단타 연습이니까 여기 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먹은 거 토해내기 싫어가 탁탁탁 끊어 나가죠. 그리고 여기 오면 다시 사놓으세요. 그리고 밑으로 쳐지면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시장 상황, 일단, 뭐, 비교적 양호. 외국인 계속 사들어옵니다. 677억 코스피 사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315억 사들어오고 있는데, 선물로 틀어막았습니다. 1800 계약, 선물 틀어막고 있습니다. 야, 기아차 보십시오, 기아차. 출렁했는데 그냥 바로 들어올립니다. 이거 프로그램 매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 5개단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닥터케이 한 종목은 거의 대형 우량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 중형주 내주는 내지는 테마주 약간 일부분 섞어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지수 잘 가면 잘안 무너집니다. 지수 빠질 때도 웬만하면 잘안 무너지는데,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내요. 자, 코스닥이 추가 하락하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딱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기 하방 경직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HLB하고 HLB 생명과학 한가 간것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평균값 좀 까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양호하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로 처지기보다는 반등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행이네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만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막판에 확 끌어당기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장막판에 확 끌어당기면 월요일 날좀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 좀 해볼 겁니다. 뭐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가면 그냥 홀딩할 거고요. 왜냐하면 뭐 시청 상위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들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없는 상황이다 싶으면 홀딩 해볼 거고요. 과하게 땡긴다 싶고 하면 좀 청산할 겁니다. 월요일날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청산했던 거 월요일날 처지면 다시 사놓으면 따블로 먹는 겁니다. 많이 봤습니다. 윈도 드레싱 후폭풍 많이 봤습니다. 억지로 땡긴 거. 그죠? 그 다음날 후폭풍 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염두에 한번 더 놓으십시오. 하이닉스가 2%대 빠지고 있어. 갈 만큼 갔거든, 단기적으로.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어요. 여기 딱 저항권이죠? 던져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던져야 돼요. 저항권에서 음봉 크게 떨어지는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LG전자가 요거 강하게 좀 뚫어라. 그럼 된다. 경론이 조금 시원찮고, 뭐 나머지는 그냥 별 무리 없어요. 자, 외국인 선물 매도세 2천 계약 정도 확대하면서 추가 상승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면서 슬슬슬슬 주워 담을 거 주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종목 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단가하고 종목하고 한번 올려 보십시오. 비중하고. 궁금한 거 있는데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려 보십시오. 유니클 단타를 쳐버렸어. 와, 시리님. 와, 유니클 단타를 쳐버려. 와, 대박, 진짜. 일요일 방송 참고. 그렇게 하는 거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발전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겁니다. 그죠? 발전하고 있다 이러면 시리님의 노력 앤드 닥터K의 강의나 리딩이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맨날 공부하는데 안 늘면 이상한 거죠. 본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칭찬하는 겁니다.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사람의 차이, 개별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은 배신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수소차 대박인데. 시리님, 유니크 절반에도 챙기세요, 절반. 더 올라갔는데, 9,000원 인근가가 헤딩하면,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매도. 밑으로 처지죠? 한번더사 넣어도 돼요, 상황 봐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챙겨 나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에이, 5%에서 부분가가 10% 가면 어떡해? 절반 들고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안 깨지고 자꾸 챙겨 나가는 게 선순환 만들어 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다 던져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부분가면 진짜 아쉽거든요. 절반 던지고 더 처진 것 같으면 또 가지고 있는 던지고 이런 거 위험한 이런 라인 다 터치해야 다 던져버리고. 만약에 여기 던졌는데 반동 나오면 다시 한번 사 넣어보고, 사 넣었는데 다 바로 깬다? 그럼 던져버리고. 그러면 먹은 거 있기 때문에 손실도 별로 없어요. 손이 잘 나가, 손이. 사고 팔고, 손이 잘 나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고 쭉 들고 있기 시작하면, 물론 끌고 갈땐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삼성 SDI 던지라고 소리 1을 안 하잖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데 왜안 한다? 이거 장대 양봉에 뭐 날랐는데 던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건 홀딩을 잘 해야 되고요. 좀 바다닥 그리는 거는 나도 같이 좀 맞장구 쳐줘야 될거 아닙니까? 던져라 하니까 일단 주춤주춤합니다. 뭐 이야기 듣고 던지는가 모르겠는데. 다 던져. 시리님, 다 던져. 다 던지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여기 밑에 오죠? 여기 밑에. 미친 척하고 또 사놓으세요. 8,340원 하면, 실컷 5% 챙겨먹고 그냥 밀리면 그때 사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깨지면 한2% 손절 정도 할 각오하고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적으로 손실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타. 올라가면 내거 아닙니다, 그냥. 전날 너무 세게 밀렸어요.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일종의 종가 매매입니다. 종가권을 사 넣었으면 아침에 한 30분 이내에 털어내는 게 기본이에요. 종가 매매는. 전일 이렇게 윗꼬리 달면 안 좋은 겁니다. 별로. 또 윗꼬리 달죠? 아이고, 나 힘든다. 부담스럽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짝대기 아니에요. 콕콕 찌르는 짝대기 아닙니다. 이만큼 세게 갔는데, 아, 나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빠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앞에 있는 애들이 패대기 치네. 자꾸 여기 있는 애들이, 아이고야, 이제 본전 왔다. 아니면 조금 먹었을 때라도 팔자 하고 매물이 자꾸 두들 맞는 겁니다. 오늘도 두들 맞으니까 그냥 던져버려야지. 아침에 몇 프로까지 갔었지? 와, 8% 갔었네. 자,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된 것도 있어. 여기서 끊었다 안 끊었다. 안 끊었으면 안 돼요. 단타 치려다 갔으면 이런 거 보면 끊어야 돼요. 밀리면 3분의 1 끊고 더 밀리면 또 3분의 1 끊고 여기 정도에서 다 끊어버리고 반등하면 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참고로 하십시오. 아, 나머지는 그냥 양호. 뭐 그냥 양호입니다. 경록만 좀 쳐져 있습니다. 좀더 지켜볼라 했는데 크게 지켜볼 필요를 못 느낍니다. 뭐큰 흐름이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외국인이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매도 치고 있으면서 추가 상승은 못하게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 HLB 한가 두드려 맞는 것 때문에 지수 많이 왜곡돼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인데 뭐 실질적으로 플러스권 정도로 보면 된다. 둘다 강보합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제와 동일합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확 끌어당기면서 개인하고 크로스 시키면서 선물 매수세로 전환되고, 계속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현물 매수세 확대되고 선물도 매수 들어오면 양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은 양호. 별 문제 없습니다. 10시 반에 중국 개장할 때 중국 플러스 나오면 베리 굿.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도 마감하고 한 달도 마감하고 반년을 마감하는 오늘 하루인데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있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 방송 내용 괜찮고 도움 많이 받았다 생각되시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자, 무료 방송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유튜브에서 닥터K만 치면 나옵니다.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장마치고 안 찾아뵐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이니까.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